지금 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정신과 의사들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스스로의 정신 분석을 통해서 지피지기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등산과 같은 동적인 활동, 명상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가끔은 집안 정리 등 아주 평범한 그런 해결책을 찾아본다고도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든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신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고민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2부 재취업 고민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일요일 날 상의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네네. 그걸 보니까, 아, 여자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 중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왜 손자병법은 이 전법인데 그걸 왜 읽고 있느냐, 병법을. 네네. 그랬더니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 여자들에게 또 다른 이 해법을 오늘 또 이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손자병법과 같은 이 전법을. 네. 기대해보는 또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네, 대표님 항상 영화 한 편을 보셔도 어떻게 하면 좀 남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연구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직업병 굉장히 투철하신 것 같네요. 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황진경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혼 여성 대변인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정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슈퍼맘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경 씨는 제가 알기로 나이가 아이돌이 아닌데 점점 외모가 아이돌처럼 가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머리만 아이돌입니다. 아, 아니에요. 너무 이쁜 우리 진경 씨가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좀 읽어주시죠. 네. 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출산 휴가 후에 복직한 워킹맘으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복직한 회사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배 한 명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복직했을 때 당연히 원래 하던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업무를 대타로 해주던 그 후배가 자리를 안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을 처음부터 배워서 해야 했는데 그 업무가 제 적성에 잘 맞지가 않네요. 너무 힘들지만 이건 출산휴가를 다녀온 제 탓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후배는 제가 회사를 비웠던 사이에 선배들까지 구워 삶았나 보더라고요. 그 후배 일거리까지 저한테 전부 다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자들이 콧소리 내는 여자들에게 호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까 억울한 느낌마저 듭니다. 게다가 그 후배는 제가 별로 힘이 없다는 걸 아는지 제 눈치도 안 보고 어려움 없이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체 이 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굉장히 슬픈 사연이네요. 네. 대표님. 예, 전 너무 슬퍼요, 이 사연이. 남 얘기 같지도 않고. 네. 아,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사실 네. 회사는 성과를 내는 거에다가 모든 것들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빈자리에 후배가 그 일을 굉장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후배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복직을 했을 때 그 일이 다시 이 여자한테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 맞아요.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가 잘한 건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마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적응이 안 되고 새로운 일에서 잘 못하는 거를 이게 후배가 자기 자리를 뺏고 후배가 콧소리를 내면서 선배를 포섭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슬프다 그런 거예요. 왠지 이 후배가 진짜 능력자인 것 같아서요. 네. 예. 아무리 콧소리를 내고 그래도 이건 사회생활이고 회사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연이 슬프게 들렸는데 네. 진경 씨는 어땠어요? 네. 사실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직장에서 선배라기보다는 후배의 어떤 역할이 더 많은데요.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너무 얄미워요. 얄밉긴 얄미운데 그 감정적으로 이 후배를 대하실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최대한 자제하시고 좀 평정심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애교 말고 다른 부분의 매력이 있다면 또 자신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실함이라든가 또 노련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시고 이제 출산휴가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노력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후배들의 후배의 일거리가 자신한테 넘어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일 답답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후배 일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몰린다는 게 사실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에 대한 해법이 출산 휴가를 갔다 와서 생긴 요거 질문이니까 이렇지만 이게 승진을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던 사람이 가령 뭐 영업직이었는데 일을 너무 잘했어요. 탁월해서 승진을 시키면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관리 쪽에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쪽을 자꾸 상상을 하면서 그쪽을 이 향수에 젖어 있고 다시 내려가겠다라고 막 때로는 그러면 다시 자기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그 딱 그 토끼의 지혜를 이분한테 빌려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나올 때 간하고 쓸개를 살짝 빼서 집에 놓고 그 다음에 정말 때를 기다리는 거 나와서 일을 진짜 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볼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건 전 이게 아마 손자병법의 해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통 사극 보면 때를 기다리라고 아직 때가 아니다. 네네. 우리는 특히 여자들은 맞아요. 아무 때나 막 들이대고 아무 때나 막 노출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일단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후배가 선배들 다 구워 삶았다 그랬잖아요. 선배들 다시 뺏어오는 방법은 별로인가요? 후배를 구워 삶는 게 제일 빠르죠. 오히려 후배를요? 후배 한 명만 구워 삶는 게 더 빠르죠. 안 그러면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선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자리를 있는 그 후배를 내가 결국은 밀어내려면 뒤에서 욕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못하는 걸 끌어내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도끼인 객끼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고맙다. 이게 더 내가 더 왜 큰 사람처럼 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리고 선물 공세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후배가 나중에 어차피 결혼을 하고 이러면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니까 이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그 후배가 포섭해놓은 선배까지 전부 다 나의 편이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고 견디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어도 인정해주는. 네네.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후배가 안 그래도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꼭 참으시고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후배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내시고요.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이분한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사실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진짜 이것도 이 영화에서 제가 보고 딱 느낀 건데 영화에 옷을 잘 만드는 천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천재랑 성실하게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분야에 탑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조직을 깨지 않게 그 천재는 죽은 이후에 이제 본인의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본인이 이게 이제 직장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잘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이 조금 지긋정성을 좀 다하면 저도 사실 잘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위로 상사한테는 잘 어떻게 일을 잘하면 커버가 되지만 밑이나 동료는 이 마음으로 관계를 좀 중시 여기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자기 마음 평정심, 그리고 밖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경 씨.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임신 9개월째 접어든 임산부에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신 후에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배 뭉침도 심하고 골반, 치골 통증도 남들보다 많이 심합니다. 잦은 자궁 수축 때문에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 다니는 걸 아시는 이 시어머니는 이번 설에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안 찾아뵙기로 했죠. 그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언제 출발할 거니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내심 왔으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저는 안 가고 신랑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어머니가 신랑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시네요.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 신우였습니다. 제가 해준 전이 너무 먹고 싶으니 꼭 오라고 그러라고 와서 전 부치고 가라는데 임산부에게 꼭 그런 말을 해야 할까요? 제 사정 아는 남편이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시어머님은 마음이 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또 오지 말고 푹 쉬라 하시는데 이건 뭘까요? 왜 신랑이랑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르실까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번 사연은 참 또 답답하네요. 네. 설 전에 이런 사연 꼭 한 통 올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네. 아,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요 질문을 오늘 아침에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혼하라 그래. 아주 쿨하게 해서 9개월인데 네. 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어머니, 이런 시부모 네, 네.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했죠. 난 만삭 때도 갔었다. 잊고 있었나 본데. 나 만삭 때 잊은 거예요. 예, 만삭 때 가서 하고 예, 예정일보다 일찍 애를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 거 인정을 하는데 사실 아기를 낳기 전에 힘들 거라고 하지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낳으면 낳은 대로 또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계속 시댁을 안 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되면 결국은 이 관계 자체가 아주 작은 사소한 거에서 틀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육체적으로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시댁에서는 되게 고마워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차라리 쉬시더라도 거가서 쉬시는 거 시댁에 가서 쉬시는 맞아요. 거를 좀 저는 맞아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인사는 드려야죠. 네. 명절인데. 네. 그래서 뭐 가시는 건 가시는 건데 옆에서 이제 전까지 해내라는 이 신우 정말 너무 얄밉네요. 네. 제가 이거 해법 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저희 그 사무실이 공덕역인데 거기 전골목 끝내줍니다. 그 전골목에서 아~ 붙였다 네네. 그러고 미리 붙여간 것처럼 사가는 네. 거예요. 대표님 거의 제가 단골인데 안 그래도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퍼뜨리지 마세요. 네. 해만 되면. 네네. 그래요. 아직 진경 씨는 네. 어려서 이 사연이 이렇게 확 와닿진 않죠. 네. 근데 막연하게 결혼하기 네. 전에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설 되면 만삭 때 전부치러 오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웃음이 난 사연이에요. 굉장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진짜 끔찍한 상황상인 것 같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그래도, 없어서 웃음이 나왔나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남편이 그래도 좀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준다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보다 전화한 것만 들키지 않았다면 그래도 좀 완벽한 시나리오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들켜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남편을 좀만 더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이게 엄살을 더 많이 하라고. 네네. 왜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되게 네. 그 이게 왕성하게 제 체력이 세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던 그게 있는데 정말 이게 건강해서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정말 힘들 땐 힘들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얄미운 신우를 퇴척하는 방법은 이 사극의 방법을 또 한번 도입해보라 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네. 어떤 건가요? 신우의 닮은 인형을 하나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밤마다 계속 이렇게 찌르면서 딱 이리 신우이 같은 신우이를 만나라. 아니, 대표님답지 않게 너무 비이성적인 답안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통쾌함을 딱 주고 네네. 나서 결국은 또 시간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기 낳고 그 잠 못 자고 키우는 그 몇 년 정도인데 사실 그런 게 지나고 나면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네네. 그런 거긴 한데 지금 힘들 때 하고
이 일 진짜 힘들게 하고 와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휴가를 딱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스스로 보상을 좀 맞아. 해주면서 기분 좋게 명절 꼭 이 나쁬 거로만 기억되지 맞아요.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가서 하나의 생색내면 또 될 것 같잖아요. 네. 어, 그렇죠. 네. 신우 그래도 나 이렇게 만상인데 갔다 이런 걸로 생색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전 붙여줬다 뭐 이런 거. 네. 조금만 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신우가 뭐 적당히 손 아래면 그냥 가서 같이 붙이자고 네. 하고 네. 은근슬쩍 신우에게도 이 노동을 함께 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본인이 이제 전 같이 붙이고 싶으면 시키고 아니면은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조금 그런 지혜를 부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명절이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드리는 예의는 갖추시고 그리고 만삭이니까 평생 몇 번 없는 기회잖아요. 이럴 때는 몸 너무 혹사 안 시키시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께도 마지막으로 대표님 좀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 앞 시간에 애를 안 낳고 이 개를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네. 그걸 딱 보면서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안에 좀 있으면 나랑 만나 우리 애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 좀 하고 네. 이렇게 힘든 거 지나고 나면 진짜 이걸 다 잊을 만큼 예쁜 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네네. 애랑 내 몸속에 있을 때 마지막 명절이니까 아, 즐거운 기분으로 넘겼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그래야지 태교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좀 좋게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사연은요. 아들 둘을 둔 엄마에게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자존감도 낮고 이 대인기피증도 있어서 직장 생활도 힘들어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결국 결혼 후에는 육아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참고 맙니다. 어릴 때 구박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칭찬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무관심 속에 자라서인지 항상 참고 살아서 감정 표현도 힘들고요. 속마음을 말하기가 힘듭니다. 제 치부를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더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못난 성격 때문일까요? 친한 엄마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성격 버리고 당당한 엄마 또 당당한 여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좀 저는 슬프게 들리는데요. 네. 이 사연에 대한 답은 정말 조윤신 대표님께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말씀으로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본인이 스스로 못났다라고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포기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가짐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공 경험이 너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어릴 때부터 네. 작은 성공이라도 뭔가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이게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면 분명히 본인이 어떤 목표를 잡더라도 다 사전에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잡더라도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안 돼. 막 이런 걸로 다 그렇게 하고 이 안 좋은 상황을 전부 다 본인의 성격 탓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주변까지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이럴 때 제일 이 쉽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성취를 잃어보는 거예요. 작은 성취. 그래서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 가기. 이렇게 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길 가는 거예요. 가서 책을 사고 안 사고는 차후 문제.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운동을 끊었다 그러면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무조건 가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그 간 걸로 아 나도 해냈네 이렇게 해냈네. 네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면 좀 이제 나중에는 중간 목표 좀 해보고 그다음에 큰 목표도 이루면서 아 나도 해낼 수 있다. 스스로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또 믿게 되거든요. 네. 대표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거 저 경험한 적 있어요. 저 아이 낳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일하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 있어서 정말 잘 시간도 없었을 때 대학원 또 진학해 보겠다고 영어 점수 따려고 학원 다니면서 새벽 밤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들 한 3개월에서 6개월면 딴다는 점수를 전 1년에 걸쳐서 따긴 했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니까 예, 토익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라도 나 결심을 할 수 있다.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성취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긴장이 확 풀어져서 그런지 지원을 못했어요. 계속 이제 쉬면서 네, 그걸 즐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문제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의 성격을 아이가 가장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크게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성격에 엄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자존감도 좀 낮고 약간 무시받는 거를 그냥 참고 삭히는 성격이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어떻게 안 끼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걱정. 네, 그렇죠. 엄마랑 애랑 격리돼야죠, 뭐.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이렇게 네네. 해서 친구들하고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에 네. 접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사연 보니까 엄마 친구가 없으니까 애도 친구가 없다. 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엄마 친구의 애랑 얘가 사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여기서 조금은 엄마가 이기적인 엄마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이해하는. 내가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힘들고 이런 걸 알고 그거에 맞춰서 엄마는 엄마의 꿈을 좀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네.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어릴 때부터 너의 꿈을 스스로 찾게끔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 때는 의지됐다가 각자 자기 길 가다가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애가 꼭 망가진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 보내주신 분 대표님 말씀으로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대표님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더 큰 힘 내시라고 워킹맘 책읽기 프로젝트 준비하시잖아요. 예, 그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여기 자존감이 이제 어떤 주제의 마지막에 이게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머리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책 제목은 여자의 자존감입니다. 제목이요? 제목이 네네. 여자의 자존감인데 딱 원하는 그 키워드가 나오죠. 네네. 지금 제가 딱 기억남는 한 줄이 있다면 보통 그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기분이 뭐 일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먼저 행동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심리학자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납니다. 정말 그때그때 여러분 사연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책을 선정해 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에 가장 맞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고요. 또 많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순서도 마무리 져야 될 때가 왔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활짝 웃기 위해서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죠. 오늘 남은 하루도 이런 소소한 배려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